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과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진 줄을 아시고 비장한 각오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장한 각오는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죽으실 것을 뜻하며 이때를 위해서 자신이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즉 대속죄물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능력 있으니까 쉽게 지시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 한계를 몸에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곧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올라가신다. 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33년을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속죄제로 내어주시고 죽으셨어요. 육신을 벗으셨죠.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시는 이 사명을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감당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시기 위해서는 육신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바로 그 육신을 벗는 일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죄를 지은 인간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고통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죽음의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라가시는 일은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육체가 죽고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책.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길을 터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 죽지만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방책을 먼저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시차와 아무 상관이 없고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약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분명히 역사적으로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2000년 전과 골고다 언덕이라는 시공간의 지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 시공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 전에 훨씬 전에 4000년 전 또는 만 년 전에 죽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시차가 많이 나고 시공간의 차이가 엄청난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시간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공간과 그런 장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만 년 전 또는 1억 년 전 어떤 사람들은 지구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10광년인지 5광년인지 뭐 1억 년인지 그 상관없어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긴 시간이고 먼 장소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 마치 1초 1초라는 순간보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비교해 볼 때에 우주의 역사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영원에 비하면은 인간들이 과학적으로 계산해 놓은 역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은 모든 역사, 과거로부터 앞으로 있을 모든 역사를 다 통합하는, 한꺼번에 다 관통하는,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종말인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관통하는 그러한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떤 시간이나 공간으로 측정해서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면 나하고 너무나 멀어. 내가 이해가 안 돼. 이건 납득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함 안에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 감각으로 볼 때는 만년 전 또는 수천 년 전 혹은 수천 년 후, 만년 후라고 계산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영원이지만 하나님은 또 영원이지만 항상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대로 살아간 사람은 수만 년 전이나 수천 년 전이나 모두 다 현재 살아있다. 현재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현재 지금 살아있어요. 그리고 또 노아도, 구원받은 노아도 역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현재예요. 우리보다도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또는 1000년 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시고 그리고 항상 현재시고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제물이 되시고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거룩하고 숭고한 사랑을 의미하는데 그 숭고한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다. 초월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 자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초월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엄청난 효과,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엄청난 가치,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지켜주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사랑,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은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을 위한 사랑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거룩한 사랑이며 하나님은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매우 단호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내가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계셨는데 이 예수님의 그 단호하고 거룩한 마음을 회방이라도 하려는 듯이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목숨을 내놓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마음을 굳게 먹으셨는데 그와 동시에 여기서 지금 가룟유다는 무슨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의 내용은 굉장히 상반되는 내용이고 급반전. 우리가 그림으로 본다면 백과 흑이죠. 빛과 어둠이죠. 그것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과 가룟유다의 배신이 서로 상반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반대하고 회방하고자 하는 사탄의 음모는 창세기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방해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자신을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넘길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십자가를 치리라. 끝까지 사랑하리라. 이렇게 또 예수님이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결단을 통해서 그래 아무리 마귀가 내 믿음을 방해하고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온갖 계략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리라. 나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리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굳게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가롯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카리오스인데 카리오 사람 이런 뜻이죠. 유대 랍비들은 이 가롯이라는 말을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죽으로 볼 옷을 만들고 가죽으로 제작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룟유다를 가죽이라는 코트를 걸친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 뜻은 아마 위선자 또는 속이는 자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아는 한에는 가룟유다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가룟유다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절대 돼서는 안 된다. 가룟유다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배워왔죠. 가룟유다는 열두 제자 중에 유일하게 유다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룟유다, 이 가룟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은 가롯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배신자라는 뜻이 있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양하다. 그래서 가롯 유다는 배신자, 찬양이라는 두 단어가 같이 섞인 그 이름이 가롯 유다예요. 그 한 사람 앞에 찬양과 배신이 있죠. 그는 열성당원으로서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는 돈지갑을 맡은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정치적 탐욕을 가지고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씩 둘씩 택하실 때 가룟유다도 역시 제자로 택하셨는데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아시고 가룟유다를 제자로 부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많이 물러간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심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치적인 야욕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예수님께서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탐욕을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가룟유다는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가룟유다는 끝까지 방해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 아시고서도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가룟유다가 자신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려고 감람산에 왔을 때까지 전혀 어떤 조치도 취하시지 않으셨어요. 첫째로 가룟유다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실 때 가룟유다가 자신을 돈 받고 팔아 넘길 것을 말씀하셨고 그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기서 좋다는 말은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태어난 것은 아주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유다가 악의 화신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태라는 말이 있는데 귀태는 귀신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뜻으로 귀신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재앙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엄청난 해를 끼치고 하등에 쓸모없는 사람을 귀태다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사람으로 태어나 인류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귀태인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유다다. 주님의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너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가룟유다가 귀태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룟유다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3년 동안 곁에 두시고 그냥 받아주셨어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악인이라고 해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역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라도 다시 말하면 가룟유다조차도 회개하고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마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가룟유다의 그 계략을 아시면서도 그대로 예수님 곁에 두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런 그림을 그렸죠.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앉아서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그림을 그린 배경에 이런 비화가 있습니다. 그가 최후의 만찬의 모델 중에서 예수님의 모델을 찾다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 얼굴이 너무 착하고 너무 선해 보여요. 그래서 그 청년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다 인물을 설정하고 나서 마지막 가룟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가룟유다 모델을 찾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났어요. 보니까 진짜 가룟유다처럼 얼굴이 음울하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가룟유다 모델로 해서 그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두 모델이 동일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모델과 가룟유다의 모델이 똑같은 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느냐. 착하게 살다가 나중에 타락해서 그렇게 됐다. 그런 뭐 비화가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의롭게 되고 선한 사람이 되지만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면 악인 즉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귀태가 된다. 사탄의 화신이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가룟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셨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을까요? 둘째로 가룟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복음 22장 3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시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기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그 직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 가룟유다는 마리아가 돈을 허비한다고 화를 냈고 예수님은 가룟유다에게 저를 괴롭히지 말라 하면서 나무라셨어요. 그 후에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꾸짖음에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열성당원으로서 정치적 야망과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는 매우 화가 났어요. 자기는 예수 선생을 통해서 정치적 야망을 이뤄보려고 3년간 모든 걸 버리고 쫓아다녔는데 아, 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실망했어요.
또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게 아까운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를 책망했다가 되레 예수님에게 야단을 맞은 것에 앙심을 품고 그때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중에 떡 한 조각을 들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그 광경을 요한복음 13장 27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중에 떡 조각을 들어서 이 가룟 유다에게 주셨을 때 그때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미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배반할 의도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주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뜻은 때가 되었으니 곧 실행하라. 뭘 실행하라는 뜻입니까? 나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라. 이런 뜻이죠. 그 일을 실행하라. 배도의 일을 실행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전부터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컸지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셨을 때 그리고 내 일을 즉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길 결심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주시면서 빨리 나를 배신하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처럼 납작 엎드려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부르짖었어야 돼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서도 그냥 나가서 어둠 속에 들어가 사탄의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할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안 하셨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비유 중에서 일곱 귀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였는데 찾지 못해서 나온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 보니 깨끗이 청소되어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전보다 형편이 더 악해졌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누군가에게 점령을 당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영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속에 넣어주신 영혼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귀신도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마음을 올바르게 하려고 매우 노력을 했어요. 모세율법을 지키고 탈무드법을 지키면서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하면서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나 나는 양심이 깨끗해, 이렇게 양심이 깨끗하다고 결심하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율법이나 양심 같은 것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마귀가 옆에 와가지고 바늘로 한 번만 콕 찔러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외모를 거룩하게 착용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바리새인은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은 위선과 교만과 탐욕으로 더 많은 귀신에게 점령당하여 결국 귀신의 집이 될 수밖에 없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마음속에는 욕심의 귀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탐욕의 귀신이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한 불만과 앙심으로 그 마음이 물을 끓었어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불만과 앙심과 탐욕을 마음속에 가득 품었을 때 사탄이 들어갔다. 여기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지 않고 사탄이 들어갔다고 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귀신이 들어갔다고 하지 않고 사탄이 들어갔다고 성경이 기록했는가?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도덕적으로 더럽고 추한 행동과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범죄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냥 도덕적으로 더럽고 추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변개하고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거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착각하여 사이비 이단, 적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이 매우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죄를 짓고 탐욕과 음란함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진짜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산받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으면 그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살인죄를 지었어도, 어떤 악한 짓을 했어도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죄를 씻고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면 쫓아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 먹고 벙어리 된 자에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의 병이 낫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다시 회개하거나 죄를 돌이키지 못하게 되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악인 혹은 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사탄이 들어가서 그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의 화신이었고 회개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악인이었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악을 행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천상의 복이지만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은 지옥의 저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어떤 죄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 자가 바로 가룟 유다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이라는 사실을 스가랴서 11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스를 토기 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 장에게 던지고. 우리는 이 구절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팔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스가랴가 말한 은 30의 주인이 가룟 유다였을까요? 스가랴는 예언할 때 그 예언서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를 팔 것이라고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스가랴의 예언에 은 30의 주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자가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가 되었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누가 될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주인공이 훗날 가룟 유다가 된 것뿐이다. 어쩌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받은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다고 해요. 가룟 유다가 그 장본인 은 30을 받은 장본인이 된 것은 가룟 유다의 탐욕 때문이었다.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가룟 유다의 탐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은 대단한 보수와 매우 값진 엄청난 대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얻어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진리를 거스리고 예수님을 배도하는 것은 엄청난 어떤 유익이 오고 세상적인 어떤 대단한 값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아주 작은 탐욕, 아주 작은 거짓말, 작은 교만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시작되어진다. 은 30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것은 아주 사소한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어떤 고위 공직자가 뇌물을 받았는데 뭐 요즘에는 50억도 받고 뭐 또 심지어 100억도 받았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 몇백만 원 또는 몇십만 원을 받아서 문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그 공직자가 옷을 벗는 경우를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저까지 걸 받아가지고 옷을 벗을 정도로 뭐 저런 걸 받아가지고 저렇게 창피를 당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작은 향응, 아주 작은 술대접, 작은 쾌락을 받아서 패가망신을 당한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가 아주 형편없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을까?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에게 왕은 아니지만 그 당시 굉장한 관직을 준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재산을 준다 그러면 혹시 가룟 유다가 아 그게 너무나 탐이 나서 예수님을 팔아넘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은 30, 노예 한 사람의 아주 하찮은 값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뭐 그까짓 걸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냐. 안 하고 말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 30은 그의 탐욕의 목표가 아니고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탐욕의 시작이에요. 엄청난 액수의 돈이나 높은 관직을 보장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유다에게서 작은 욕심과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죄나 욕심과 거짓말, 불법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별것도 아닌 거 눈 감아주고 뇌물받고 그냥 덮어주는 거,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사건이 터지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은 타락과 패망, 이 패망은 욕심, 작은 욕심 은전 30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이 가룟유다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얼마든지 가룟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집사이며 교인이므로 절대 나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만이고 교만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천직처럼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사리사욕이나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순식간에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변개하며 자기식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자만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가룟유다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끊임없는 세속의 유혹과 탐욕,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불신앙에 잠식되지 않도록, 거기에 침몰되지 않도록, 그러한 세상적인 탐욕에 묻히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겸손히 자신을 살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끝까지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무슨 방법으로든지 돈을 벌고 출세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받으실 거야, 이런 착각을 당장 버려야 됩니다. 그 욕심들이 결국 우리를 사탄의 화신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